님. 키는 165에 몸무게 56kg, 얼굴은 계란형, 나이는 40살입니다. 제가 간호사인데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서서 일할 때가 많아요.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똑똑 소리가 나는 건 왜 그렇죠? 저희 외과 담당 주치의께 물어봐도 되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이라 문자 보냅니다. 답 좀 주셔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은요. 네. 이제 장시간 서 계시거든요. 수술 그 어시스트 할 때 1시간 이상 뭐 또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장시간 수술하신 분들은 뭐 밤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래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무릎, 발목, 고관절에 부담이 걸려요. 아. 그러니까 굳는 거예요. 관절 네. 주변이 뻣뻣하게 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할 때 뭐 어깨나 등인 데서 뿌드득 소리 나는 거, 네? 목도 간호 한 번씩 돌릴 때 뚜둑 소리 나는 것과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래 서 계시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위아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있어야 되는데 오래 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눌려요. 무릎 뼈가.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 조직이 근육도 뭉치고 움직일 때 이제 뚜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래 있으니까 관절 주변이 좀 뻣뻣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거다. 오래 서 있다 보면 무릎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좀 반복을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직업적으로 네. 수술실에 이제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되죠. 계속 집중을 그렇죠. 하고 계시고. 옆에서 의사 선생님 수술하고 계신데 본인이 앉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이 간호사 선생님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럼 어떡하나요? 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본인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는 직업이 간호사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본인 건강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네. 정말 여기서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남을 치료해 주긴 앞섰으나 본인의 몸은 살피질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네요. 네. 그 의료 관련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의사 선생님들 모두요. 환자를 많이 보는 분일수록 건강 관리가 더 힘들고요. 아휴, 네.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운동 적절히 하지 않으면은 몸이 굉장히 갑자기 나빠진 선생님들도 많아요. 갑자기 병원 진료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예.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운동도 좀 하시고요. 좀 쉬엄쉬엄 해주세요. 네. 네.